편집할 때 사용하는 헤드폰 HD650, 오디오 믹서 모니터링용 헤드폰 HD598SE, FPS를 하면서 사플 빡세게 할 때는 GSP600, 편안한 사용감과 오래가는 무선 헤드셋을 원할 땐 GSP370, PC 앞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동영상 감상할 때는 GTW270. 이것 외에도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브랜드의 여러 제품들을 많이 써보지만 제 일상과 업무의 90% 이상은 제나이저의 제품들과 함께합니다. 그만큼 제가 가장 애증하고 신뢰하는 브랜드가 이 제나이저인데요. 오늘은 이 제나이저의 게이밍 브랜드 이포스 제나이저의 신제품 AC3 하이브리드 게이밍 헤드셋을 가져왔습니다. 리뷰 바로 가시죠. 제나이저 헤드폰을 사용해본 분들이라면 익숙한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고 밀폐형 어쿠스틱 게이밍 헤드셋 H3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네요. 박스 후면에는 제품의 특장점이 기재되어 있으며 마이크가 탈착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언박싱을 하며 하나씩 훑어보죠. 구성품 박스에는 매뉴얼과 워런티 가이드가 있고 지퍼백에는 이상한 플라스틱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억스 케이블, USB-C 타입 케이블이 있네요. H3 하이브리드의 외형 볼까요? 전체적으로 무광과 유광 블랙이 적절히 섞여 있어 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이포스의 고급형 라인업인 GSP500, 600 유선 시리즈에 적용된 이축 힌지가 이번 H3에 적용되어 이 외관적인 고급감과 착용감 부분에서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GSP 시리즈에선 헤드밴드 패딩이 두 줄로 되어 있어 투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한 줄로 디자인되면서 좀 더 가벼운 착용감에 중점을 둔 듯하고요. 제품의 가격대가 20만원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는 이 중고급기 제품인 만큼 이어컵도 가죽과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착용할 때에는 피부에 부드럽게 닿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쓰다 보면 스웨이드에 기름때가 엄청 끼고 냄새도 나서 주기적으로 새 걸로 교체해야 합니다. 유지관리비가 좀 드는 재질이기도 합니다. 헤드밴드 상단은 메쉬로 되어 있고 패딩 쪽은 가죽으로 되어 있네요. 좌측 유닛에는 전원 버튼, 기기의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게이터, 충전 및 USB 인터페이스용 C타입 단자, 3.5파이 스테레오 단자가 있습니다. 이포스 H3 하이브리드는 세 가지 타입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동봉된 USB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USB 인터페이스 헤드셋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경우 H3에 내장된 DAC를 통해서 가상 7.1 채널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포스 게이밍 슈트를 통해 이퀄라이저 설정도 가능하죠. 그리고 3.5파이 스테레오 케이블로 연결할 경우 스테레오 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운드 카드가 있는 PC나 모바일 콘솔 등에 직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유닛을 보면 블루투스 버튼이 있는데 블루투스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당연히 모바일에 연결되고 청음 및 통화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결 방식이 세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H3 하이브리드라는 모델명이 붙었겠죠. 하나 아쉬운 부분은 무선 블루투스로 연결 시 지연 시간 때문에 게이밍 용도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GSP370이나 670처럼 저지연 연결이 가능한 USB 트랜스미터까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제나이저가 PC 시리즈부터 이어온 정체성이죠. 처음 사용해보는 분들은 잘 모르는 볼륨 조절 휠이 있습니다. USB 연결 시 윈도우 마스터 볼륨이 조절되고 3.5파이 연결 시 가변 저항 방식으로도 볼륨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마음에 듭니다. 헤드셋이기 때문에 좌측에는 마이크가 달려있고 마이크를 올리면 음소거가 되고 마이크를 내리면 입력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GSP 시리즈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제나이저답지 않은 게이밍스러운 디자인으로 많은 호평을 듣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기존 제나이저 제품과는 달리 아웃도어용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헤드셋의 특성상 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당연히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H3의 경우 마이크가 탈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마이크가 빠지고 여기에 처음 언박싱할 때 보여드렸던 동그란 커버를 씌우면 일반적인 헤드폰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웃도어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마이크가 없으니 통화를 못하냐? 붐마이크 외에도 내장 마이크가 있어서 붐마이크를 탈착해도 내장 마이크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 음질은 붐마이크가 월등하다는 점. 오늘 소개하는 H3 하이브리드의 또 다른 특장점을 하나 소개하자면 콘솔이나 PC에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블루투스로 동시에 연결하여 통화나 음성 채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플스를 즐기면서 음성 채팅을 하고 싶다?
이 PC 게임을 하면서 편리하게 통화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아주 유용한 기능이지 않을까 합니다. 원래 이 기능은 보이스 채팅이 사용하는 PC의 리소스를 이 스마트폰으로 돌림으로써 조금 더 쾌적한 PC 게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고사양 PC를 사용하는 분들에겐 크게 와닿지 않을 부분이지만 노트북으로 이 게임을 하거나 저사양 PC로 게임을 하면서 이 작은 프레임 손실도 아쉬운 분들께는 아주 괜찮은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음향기기의 명가 제나이저 이포스의 신제품 H3 하이브리드 게이밍 헤드셋을 리뷰해봤습니다. 오늘 리뷰한 H3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리는 분, 첫 번째, 하나의 헤드셋으로 다양한 방면에 사용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유선 모드로 PC나 콘솔을 사용하고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과 연결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물론 마이크를 떼고 아웃도어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 편안한 착용감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301g이 절대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거운 무게도 아니거든요. 적당한 무게에 이축 힌지 디자인으로 편안하게 피팅되며 전작들보다 가벼워진 착용감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음질입니다. 제나이저와 디멘트의 짬밥이 녹아든 헤드셋, 이 일반적인 게이밍 브랜드의 헤드셋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음질입니다. 과거 PC 시리즈나 게임원 게임제로에 비해 저역대가 강조되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타사 제품들 대비 플랫하면서도 해상력 높고 높은 출력에서도 디스토션이 없다는 것, 이 사운드 하나만큼은 동가격대 제품들 중 항상 앞서고 있다는 게 이포스 제나이저의 장점이죠. 제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저지연 무선 통신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블루투스의 무선 지연 때문에 무선 게이밍 용도에는 부적합하다는 것. 자, 두 번째로는 포지셔닝입니다. 좋게 말하면 하이브리드 헤드셋이지만 이게 참 애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처럼 이 명확한 사용처에 여러 개의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원한다면 GSP370, 고음질 유선 게이밍 헤드셋을 원한다면 GSP600, 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원한다? 그럼 모멘텀으로 가지 않을까요? H3 하이브리드는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따지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헤드셋으로 이 다양한 사용처에 활용하겠다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